지금은 춘추는 한국시대 춘 예요. 배성재의 10 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의 10 3, 2, 1. 저 복귀 기념 특별 코너 프로듀스 1077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걸그룹 주춘이 함께 한다고 하는데 김이 확 세네요. 네. 배성재가 잘나가는 여성 스타를 1077명 만날 때까지 쭉 함께합니다. 프로듀스 1077. 오늘의 게스트, 배성재의 DJ 복귀 기념으로 아주 특별한 걸그룹을 모셨습니다. 국내 최초 아나운서 출신 코노 전문 프로젝트 걸그룹 주춘의 메인 댄서 남이춘 윤태진, 메인 보컬 주님 주시현 씨입니다. 어서오세요. 주춘 예요. 생각보다 더 부끄럽잖아. 와, 이렇게 실망스러운 프로듀스 1077 처음이고. 배디가 인도네시아 네. 가 있는 동안 새로운 네. 걸그룹 이제 탄생. 지금 화제 걸그룹인데 네. 모르시나 봐요. SNS는 봤어요. 네. 탕수육 게임인 줄 알았대요. 한번 다시 해볼까요? 춘 예요. 됐어. 지금은 춘주 전국 시대. 네. 안 맞춰가지고 우리 잘할 수 있을까? 아, 그 걸그룹의 그 특징 모르니까 둘 셋. 지금은 춘주 전국 시대. 잘하네. 탕수육 게임을 한번 해봅시다. 탕수육. 그만해. 묘하게도 아나운서 출신들이시네요, 그죠? 주지은 아나운서도. 출신은 아니고 진짜 아나운서. 주지은 씨도 현재 아나운서고. 네. 윤태진 씨도 프리한 아나운서고. 네네. 최용수. 저런 걸그룹은 인기가 못 갑니다. 윤스의 대사를 응용해 주셨고. 베텐의 한정구. 네네네. 네. 진행자가 아닌 걸그룹으로 오늘 한번 살아보시고. 누가 센터고 누가 비담이에요? 저희 센터가 없죠. 둘밖에 없기 때문에 가운데 저 사람이 없어요. 비담 누구예요? 비담. 비주얼 담당. 언니. 아니 비담은 주시은 아나운서로. 네. 말 더 듣는데? 언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약간 약하게 거부하는데요? 남이춘 씨가? 아닙니다. 그래요? 주디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가주세요. 네. 특근창의 배성재는 비계 담당이라고. 비계 담당. 주춘 초니 PD가 즉석에서 지은 이름인데 마음에 드셨나요? 다른 이름으로 혹시 바꾸고 싶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 율동도 있어요. 주춘 이렇게 하는 율동도 있거든요. 눈을 피하셨어요. 율동도 있거든요. 선글라스를 쓰시는 거. 후보로 춘주 전국시대도 있습니다. 네. 그건 앨범명으로 하죠. 네. 제가 오늘 뭔가 못 볼 걸 본 것 같으면 제가 이 선글라스를 낄 테니까. 제작자가 나타나서 걸그룹을 두 분께 진지하게 제안하면 진짜 싱글 낼 생각이 있나요? 뭐 하라고 하면 해야죠. 저는 그럼 일단 팀장님께 허락을 받겠습니다. 네. 지금 허락이 필요하군요. 곡을 준다는 작곡가가 줄을 섰는데 정말요? 저희가 지금 거절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정산하기가 좀 복잡한 게 주시은 씨는 저희 SBS 직원이고 저는 괜찮습니다. 남이춘 씨는 다른 소속사가 있기 때문에 저에게 주세요. 또 한 명은 또 일찍 가수잖아요. 네, 저 또 노래가 있죠. 리더. 나도 리더예요. 리더예요? 리더예요. 리더 막내? 네. 오늘부터 리더예요. 참나. 주춘 행사 수익 분배는 몇 대 몇이냐고? 5대5로 하죠. 네. 좋습니다. 그럼 다른데 비율이 있었나요? 혹시? 남이춘 그래도 우리 리더님이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네. 공정하게 5대5로 네. 시작할게요. 네. 그래요? 네. 사실 노래는 시은 아나운서가 다 하는데 살짝 눈치 봤어요. 네. 5대5. 춤은 어떻게 하냐고? 춤은 추면 또, 되죠. 네. 네. 우리 리더님이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추면 되죠. 기대해 주십시오. 두 게스트가 대신 다 해주는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주춘의 해주세요. 빠밤. 성재형 성대모사 해주세요. 너무 어렵다. 이거 성대모사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도 저 따라하는 거 잘 못해요. 아, 그럼요. 제가 특징이 없어요. 이게... 특징을 주질 않아요. 저는. 차단해 주시고요. 제 애기가 얘기한 건가요? 차단해 주시고요. 저는 이거 나 참. 제가요? 네. 나 참 했던 거. 언제 그랬죠 제가? 나 참. 참나. 네, 공감 못하겠고요. 차단. 네. 1 더하기 1은 귀요미, 2 더하기 2는 귀요미, 3 더하기 3은 귀요미. 이거 해주세요. 어떤 분이 하시겠습니까? 1 더하기 1은 담당? 귀요미. 해야지. 아 근데 이런 거는 프리가 할게요. 2 더하기 2도 귀요미, 3 더하기 3도 귀요미.
야. 그렇죠? 왜 그래도 제가 현역 아나운서니까 리더가 이렇게 희생하는 모습을 보고 바라보고만 있다니. 다른, 우리 네. 아나운서 팀 막내가 이게 자세가 좀 그러네요. 와, 남이춘의 배려 대단합니다. 리더. 네. 이게 풀이다. 이게 풀이다. 네, 남이춘 칼치기 잘 봤다고 하시는 거. 칼치기. 네, 전방에 5초간 애교 발사했어요. 비슷한 거 왔어요. 애교 발사. 업조용 해요. 자, 춘주춘 아기상어 불러주세요. 이게 아기상어. 뚜루뚜뚜뚜뚜뚜뚜뚜뚜뚜 아, 이거예요? 바닷속 아기상어. 아빠 상어 할아버지 상어 이런 거예요? 네 맞아요. 잘한다. 맞아요. 애교가 업자염 모고 있고요. 네. 아, 남이춘이 노이 업자염, 배성재 업자염, 주님이 똑당해 하는 거 보고 싶다고 하신 분 있습니다. 노이 업자염, 배성재 업자염, 똑당해. 시윤이 똑당해. 잘한다. 알람음으로 쓸 거니까 일어나 아침이야 하고. 아, 그럼 제가 일어나라 할 테니까 시윤 아나운서가 아침이야를 할까요? 부드러운 버전 누가 할래요? 부드러운 버전. 부드러운 버전? 네. 일어나 아침이야. 터프하게 깨우는 거. 일어나 아침이야. 네, 또 박제할게 생겼습니다. 힘드네요. 네, 아찜이야 왔어요. 아찜이야. 아찜이야. 네, 엄저염에 이어서 아찜이야. 일어나. 네, 아찜이야. 일어나. 아찜이야. 아찜이야. 큰일 났네. 우리 주수연 아나운서 이제 곧 후배 들어올 텐데 어떡하나요. 아찜이야. 정확해졌다. 오, 시리어스하네요. 아주. 네. 자, 무슨 찜이냐고 물어보신 분도 있고요. 어느 찜찜이냐고. 아구찜찜 어디냐고 계속 물어보신 분도 있어요. 어딘 찜이냐고. 저 아구찜 안 좋아해요. 국군장병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걸그룹 버전으로. 국군장병 여러분 힘내세요. 파이팅. 자카르타에서 잘 먹고 잘 지낸 뚜뚠 성재에게 주춘주춘이 일침을 해주세요. 반말 일침. 먼저 남이춘의 일침. 성재야 이제 살 빼라. 그러면 이번엔 주디의 일침. 성재야 마른 성재 좋아 뚠뚠 성재 싫어. 살로 묻은 것. 두 분의 팩폭 잘 들었습니다. 네. 방송이니까 괜찮죠. 주춘주춘으로 번갈아 가면서 사행시 부탁드려요. 사행시 어렵다. 자 거꾸로 주. 주디는 춘. 춘디는 주. 주역말 이럴 거야? 춘. 춘. 주춘주춘 해체해주세요. 청원이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네. 무대였습니다. 저희도 느꼈어요. 오늘 오면서. 네. 우리의 네. 오늘 마지막 무대니까. 네. 네. 노래 춤은 잘 되고 있는데 지금 걸그룹으로서 방송에 나가서 홍보할 자세가 아직 좀 안 돼 있다. 센스가 좀 없었다. 춘. 네. 하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배성재로 삼행시 해주세요. 한 명씩. 아, 삼행시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넘어가죠. 거부권이 있습니다. 네. 주춘주춘 배디랑 야자타임 30초만 해보세요. 저는 회사 생활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저는 그렇게 뒤끝이 있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부터 시작입니까? 해보세요. 예. 성재야. 왜? 시계끈 이쁘다. 아, 시계끈. 어, 시계 바뀌었네? 뭐, 그걸로 불렀어? 그거 하려고 부른 거냐고. 아니 성재야. 어? 소해가 좋아 내가 좋아. 뭐라고? 말해. 아니, 하나 둘 셋. 소해가 자, 좋아 내가 광고 좋아. 광고 들어야겠네요.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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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올라왔는데 광고. 자 광고 듣겠습니다. 자 오늘 배성재 10 복귀 특집으로 프로듀스 1077 저 이거를 푸듀 1077로 카운트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해주세요. 해주세요. 남이춘 윤태진 씨와 주밥회 주시은 씨의 주춘주춘 콤비로 일단 하나 했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한이 없습니다. 네. 한이 없다. 너무 즐겁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쌓였던 거예요. 저랑 방송하면서. 저랑 싸우면서 한이 그렇게 많았나요? 여한이 없다. 여한이 없다. 네, 정말 여한이 없다. 저도 이런 파트너를 만나서 너무 기쁩니다. 네. 아 파트너예요? 뭔가 말을 맞추지 않아도 뭔가 영혼이 닿아 있는 느낌? 맞아요. 한풀이 방송 잘 들었고 아, 광고 나가는 동안 두 분이 서로 얘기하는 게 가관이더라고요. 왜요? 아, 오늘 무대 좋았다. 아, 오늘 언니 목이 그렇게 감기 걸렸는데도 노래를 잘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두 분이 서로 위로하고 있어요. 오늘 무대 너무 좋았어요. 어처구니가 없다군요.
막내로서 네. 네, 역할을 네. 충실히 했습니다. 아, 소울메이트 잘 받고. 소등하겠습니다. 주춘주춘 꿈꾸세요. 이렇게 주춘주춘이 컴백. 해체 방송이 끝이 났다. 기다릴게 주춤주춤 잘가 준 나미춘